내년 4월에 있는 제22대 총선 이야기를 축풍 선생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 축풍 선생님 오늘 저하고 2001년도에 처음 만나셨죠? 뭐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희미한데 아, 어쨌든 뭐 20여 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만나서 지금 2003년도니까 네. 아, 한 22년 동안 지내면서 술은 정말 자주 마셨는데요. 아,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아, 10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만난 거의 절반 정도는 네. 방송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우리 축분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요. 아, 그렇죠. 함께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신규 축풍 선생과 JP의 왁자지껄 코너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그 첫 주제는 내년 4월에 있는 제22대 총선 1년을 앞을 두고 우리 그 축풍 선생과 총선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알다시피 내년 4월 10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직은 뭐 정보를 할 건 없고 네. 총선 1년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왁자지껄 첫 시간을 네. 조금 덜 왁자지껄하게 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소리 좀 내면서 왁자지껄 해주시죠. 그치?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요.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데 막걸리가 없기 때문에 관중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왁자지껄이고 뭐 너무 조용해. 절간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너무 조용합니다. 그럼 이제 음악을 틀어놓을까요? 음악을? 내년도에 지금 뭐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후보군 지역구별 후보군도 내놓고 정확한 것은 JP와 제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오픈할 단계는 아니고 아. 남이 신문 나온 이야기는 이야기 할 거 없고 아 그래도 왁자지껄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 너무 이렇게 더 깔아뭉기시는데 아주 쑥스러워 죽겠습니다. 너무 세게 뭉깁니다. 얼마나 또 왁자지껄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실지 저 궁금합니다. 자 먼저 그 수정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정구 그 전에 네. 일정에 대해서 잠깐 뭐 앞에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안 해요. 잠깐만. 아 그렇죠. 그렇죠. 저 대사가 있네요. 그 내년 총선 일정에 간단히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내년 총선은 4월 10일 날 이루어지고요. 네. 후보 등록은 3월 22일, 22일 후보 등록이고 네. 그 다음에 3월 28일이 공식선거운동이거든요. 네네. 오늘 지금 왁자지껄을 방송하고 날짜가 3월 31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 3월 28일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1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선거일까지는 1년이 조금 더 남았지만 네. 예, 공식선거운동까지는 28일까지 1년이 채 안 남았다. 그리고 AB 후보 등록은 23년 12월 12일부터 AB 후보 등록이 된다. 네. 아, 이 정도로 하면 내년 총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남이 4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현재 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좀 활동하고 계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로 잘 알다시피 민주당의 김태현 의원이 지금 사선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인 장려 당협위원장이 최근에 당협위원장이 선정되면서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 후보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한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는 장려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공식 후보가 될 확률이 뭐 9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민주당의 경우는 김태현 의원이 사선인데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네. 3-4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굉장히 좀 치열하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그 3-4명도 한번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거론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는데 네네. 뭐 지역 정가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 전 도의원 박창순 전 도의원 네. 그리고 지난해 시장 AB 후보 등록했던 박영기 노무사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그만둔 안성호 변호사 네네. 이런 사람들이 수정구에
김태현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네. 아직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따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뭐 경선을 그 후보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 김태현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각 정당들이 총선이 다가오면 후보 자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해서 결정할 텐데 아직 네.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네. 내년 총선을 비교하면 네. 뭐 후보자를 뽑기 위한 뭐 당내 경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민주당의 경우는 아마 7월 31일까지 권리당원에 가입을 해야만이 만약에 경선이 이루어지면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건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7월 말까지 총선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원 모집을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경선을 하면 현역권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못 넘어설 것도 없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야죠. 일단은 그러면 수정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네.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네. 많아지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단은 그 최종 공천되는 과정까지 결국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민주당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거의 뭐 장영아 당협위원장이지 않냐 상대가 없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당은 뭐 지금 현재 진보당 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네. 진보당은 후보들이 그 출마 후보들이 이미 네. 벌써 오래전에 확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 후보들의 활약상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진보당은 장지화 후보가 그렇죠. 장지화 위원장이 아마 후보로 거의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내년 총선에 이제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도 장영화 당협위원장 말고 또 누구 한 분이 있는 것 같던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이야기는 나오는데 네네.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 뭐 장영화 위원장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네. 일단은 수정구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네. 우리 추풍 선생께서 분석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이니까 짧게 빨리 넘어가죠. 아 미친 사회사 진행자를 막 넘어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중흥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흥구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중흥구는 현역 의원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잖아요. 네네네네. 제피도 잘 알고 제피와 친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없어요. 상대가 없는 거죠. 1인 독주체제인데 결국은 윤영찬 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에서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네. 조만간 당협위원장을 모집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중앙에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전략공천 개념으로 중앙구에 낙점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신다면 언제 정도 최종적으로 그 당협위원장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그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고 뭐 하여간 들리는 말로는 당협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쉽지는 네. 뭐 쉽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모르겠고 네. 또 총선을 얼마 안 둔 상태에서 당협위원장을 선당하는 게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가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다시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제 관심사죠. 더불어민주당은 또 여러 후보군이 있는 것 같던데? 여러 후보는 네. 없고 뭐 변호사가 와서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긴 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정구 뭐 변호사래 뭐 변호사 수정처럼 경선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것처럼 윤영찬 네. 의원이 네. 비명계다. 네.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네. 반대편에 있는 네. 비명계다. 네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많은 뭐 페이스북이든 네. SNS상에서
저격을 한 대상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윤용찬 의원이긴 한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친명이라고 해서 후보를 낙하산으로 공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경선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수정구와 반대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아직 오름무 중이고 없잖아요. 그게 관심인 것이고 수정구는 민주당의 김태준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반대로 중원구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이게 관심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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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중원구는 사실상 이제 지금 베일에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군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지역 정가에서도 몇몇이 움직이긴 한데 아직은 말한 대로 총선이 한 1년 남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암중 모색 중이고 네네. 활동을 하는데 아직 드러내고 움직이는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봐야죠. 네네. 하여튼 뭐 얼렁뚱땅 그 윤영찬 국회의원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방송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좌파 언론이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겨. 아니 윤영찬하고 친하면 좌파고 안철수하고 친하면 우파입니까? 아유 참. 안철수 의원하고도 친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안철수는 몰라요 내가. 모르면 전국민이 다 아는 안철수 의원은 모르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다음 분이 분당감비잖아요. 나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죠. 그죠? 형님도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우리 축분 선생님은 아십니까? 잘 알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아냐 이거죠.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그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분당 갑자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분당 갑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오늘 뉴스 보니까 분당 갑 그 안철수 의원이 상계동의 집을 팔았다. 아, 팔았대요? 예, 예,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분당갑지역의 네. 현역 의원이 잘 알려진 얼마 전에 네. 국민의힘 당대표에도 나왔던 네. 나와서 낙선의 고면을 마셨던 안철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네,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전 의원이었던 네. 김병관 지역위원장이 있죠. 그러니까 수정구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네. 있고 반대로 여기는 국민의힘이 현역이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있는 네, 네. 네 개의 성남의 선거구 중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분당갑인데 네. 분당갑은 제일 포인트는 안철수 의원이 또 분당에서 나오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는 의원은 분당갑에서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좀 이제 좀 잦아들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분당갑을 지키겠다 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저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네. 결론은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한 지역구에서 한번 뽑힌 상태에서 지역구를 다른 데로 총선을 앞두고 옮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총선을 지휘하는 입장으로 가서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 비례를 간다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분당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후보가 돼서 분당갑에 다시 나오느냐 네. 이거하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전 의원인 김병관 의원이 또 후보가 돼가지고 두 번째 대결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뭐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분당갑 지역에 김병관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경쟁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진 대로 지난 이 20대 선거에서는 분당갑을 해서 다 민주당이 됐고 21대 선거에서는 분당을 지역만 민주당이 되고 분당갑 지역은 국민의힘이 됐는데 네네. 사실은 분당 지역은 민주당이 험지라고 봐도 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뭐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네. 거의 다 국민의힘이 됐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그 전에 했던 우리 김병관 위원장 빼고는 민주당에서는 험지에서 나 안 나갈래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지. 근데 지금 향간에 보면은 또 김문혜 그 전 의원이 다시 내년 총선에 분당갑 지역으로 도전을 한다. 네. 아 그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철수 현 의원과 전 그 김문혜 의원과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 여기 분당갑은
또 국민의힘이 머리 아프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현역 지금 지역구인 이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네. 얼마 전까지 21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원을 네. 하다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사퇴를 했던 현재 청와대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역구를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누가 이기는 거냐? 그거에 대한 지역구 조정 이런 부분은 뭐 총선 임박해서 내년 1월, 2월 이 정도에 가면 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경선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공직자는 네.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네. 공직자잖아요. 네. 공직자는 내년 1월 11일, 선거 90일 전에 1월 12일까지 사퇴를 네. 해야만 되거든요. 네네네. 그때 전에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총선에 나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 전후로 해서 뭐 결정이 되겠죠. 조직.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총선 과정 부분이 윤곽 이제 뭐 올해는 뭐 한 연말 10월, 그렇죠. 11월 정도 돼야지 윤곽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10월 되면 뭐 총선 180일 전이면서 이제 출마 후보자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하니까 네네네. 뭐 예비 후보 등록하면 기본적인 제한적인 하지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명함도 돌릴 수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추석을 좀 지나고 나면 네네. 이제 본격화 되고. 추풍이잖아요. 네. 가을바람 불면 총선은 시작됐다. 이미 시작이 되긴 했지만 진짜 가을바람 불면 내년 총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간다. 그럼 춘풍은 일단은 바람만 잡습니까? 나는 춘풍은 바람만 잡고 춘풍 때 낙엽 떨어질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지금은 봄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춘풍입니다. 뭔 흐트린지 모르겠네. 다음은 이제 분당을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당을도 당위원장이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네. 당위원장이 없는 데가 앞서 말씀드린 중원구. 네. 그리고 분당을이잖아요. 네. 내지는 관심이 이 국민의힘의 당위원장이 누구냐. 이건 뭐 별 그렇게 관심 대상은 아니고. 민주당의 김병우 의원이 네. 여기서 벌써 재선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민주당의 현지라고 평가받았던 곳이고 네. 그 앞대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네네. 김병욱 현 의원이 연거푸 당선되면서 네. 재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김병욱 의원이 3선이 가능한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고 이 김병욱 의원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누가 공천이 될 것이냐. 현재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략 공천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메이저가 내려오지 않을까요? 메이저는 어디에요? 메이저 여기 있는 사람? 아, 뭐 중앙이죠, 중앙. 저기. 중앙에 있는 그 지명도 있는. 네. 어차피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네. 지명도 있는 사람이 전략 공천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있는 김민수. 전 네. 당협위원장도 지금 분당을 지역에 전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지난 선거 총선에 출마를 한 적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네. 그리고 지난 시장 선거도 예비후보 나와서 결국 후보는 안 됐지만 예비후보 나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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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김민수 현 대변인도 후보자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뭐 분당 각 분당을 네. 지역이 좀 박빙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정구 중원구 이 지역구가 좀 이렇게 박빙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정구는 김태년 현 사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이냐 당락을 떠나서 네. 그 부분이 관심이고요. 중원구는 또 마찬가지로 윤영찬 후보가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네네. 이 부분하고 분당갑은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전 의원 네. 누가 되느냐 후보가 네. 이런 부분이 관심이고요. 분당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김병호 후보의 3선이냐 네네.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아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김병욱 의원이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한다.
그건 뭐 당연한 상황이고요. 얻으랄 것도 없이. 3선 도전을 위한 어떤 기획을 지금 잡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현역 의원이나 네. 아니면 당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네.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진영 정비 네. 그리고 뭐 조직 관리 이런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바꾸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내가 후보가 될 거냐 당선인이 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그렇죠.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내년 4월에 있는 제22대 총선에 대해서 우리 추풍 선생님을 모시고 JP와 함께 나름대로 한번 현 1년 여를 앞두고 지금 상황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스케치 개념이고 1년 네네네. 앞두고 그리고 왁자지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네. 또 정치의 계절이 온다 이런 뜻에서 잠깐 스케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네. 성남시 의회 그리고 성남시정을 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에 총선의 포인트마다 이야기를 하고. 아니 우리 형님이 사이드도 보고 뭐 북도 치고 창구도 치고 다 치시네 그냥 다 하셔 그냥.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뭐 사회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왁자지껄 소리 내서 꽹과리 쳐가면서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코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P가 방송 몇 번 나왔잖아요. 어떠세요? 밋밋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 어색합니다. 제이피 선생님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벌써 20여 년 이상 지역 활동,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2% 모를지 모르겠지만 네. 아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정보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정보를 네.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총선 한마디로 뭐라고 보세요? 총선? 열심히 하자. 본인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드려라. 총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장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 차원에서 네. 전국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총선이고요. 네. 내년 총선에 여야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년 그렇죠. 총선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현 윤석열 정권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거고 네네. 반대로 민주당이 현재처럼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도 국회 과반을 못 차지해서 힘든 상황인데 네. 정권 끝날 때까지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총만 안 들었지 총선을 총 들고 싸우는 것처럼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보이지 않는 전쟁? 아, 눈에 보이는 전쟁이요. 아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까? 그렇죠. 아,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총 들었는데 총알이 안 들은 거죠. 총알을 입으로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싸움인 것처럼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중앙에서 그러면 지역에서 각 선거구마다 네. 성남도 얼마나 정말 전쟁 같은 총선 그렇죠.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니고 전쟁 같은 총선이죠 뭐. 그렇게 봐야 일단은 성남시도 지금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그 시 집행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이 됐으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의석수에 따라서 여당 의석수에 따라서 어떤 시 집행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이제 네네. 총선이 성남의 지역구가 네 군데인데 네. 네 군데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국민의힘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 보험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네네. 그렇죠. 또 영향을 받아서 국민의힘 시장에 국민의힘이 다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 잘 알다시피 특히 성남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의 바람,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다만 그렇지. 한 가지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구시가지라고 그래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렇죠. 더 지나면 거의 뭐 아파트 수비이 될 정도로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수정구 중원구의 민주당 텃밭이 아니다. 이게 그렇죠. 아. 예,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 지역도 표심이 변하고 있다. 그렇죠. 언제까지 민주당이 쭉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분당도 예, 보셨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을 뭐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의 김병호 의원이 재선을 하고 분당갑에서도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정 주원도 마찬가지로 표심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원구에서 네. 사선을 했잖아요.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도 표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당을 떠나서 각자 후보들이 조직관리나 잘해야만 총선에 당선될 수 있다. 유권자들한테 성남 시민한테 제대로 해야만 당선된다. 그러니까 분당갑도 표심이 몰라요. 그렇죠. 김은혜 그 홍보수석하고 그 총선했을 때 네. 1500회 차이죠? 1500표. 1100 네. 정도. 그 차이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분당은 네. 국민의힘에 무조건 유리하고 네. 수정지형은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하다. 그런 상황은 내년 총선은 아니다. 네. 물론 중앙의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중앙의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성남의 4개 지역구에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다 되고 분당갑에서는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 될 것 같아도 민주당이 되는 곳이 나오고 민주당이 다 될 것 같아도 국민의힘이 되는 곳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만큼 표심이 변하고 있다. 그렇죠, 유권자의 그렇죠. 성향이 변하고 있고 유권자층이 바뀌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상황으로 봐야죠. 그러면은 후보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런 깊이 있는 전략, 관심 이런 부분은 어제 그 남한산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쉽게 방송에서도 출할 수는 없고 아 어제 개인, 막걸리 드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무지하게 쓰였습니다. 개인 변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여간 관심 있는 분은 시간이 네. 지나면서 왁자지껄에서 네. JP 선생에게 연락해가지고 초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아 뭐 축분 선생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깊이 있는 전략은 따로 술집에서 하는 걸로 네. 아 어떻게 우리 저기 그 스튜디오 좀 괜찮죠? 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요즘 데스크탑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탑 아니, 돈 들여서 이거 샀어요. 아니 요즘 어렵다. 이렇게 장비를 비싼 걸 들여가지고 네. 구독 좋아요 그 슈퍼챗이라고 있던데 뭐 계좌번호 하나 빨리 적어서 넣어요. 후원 좀 하시라고. 후원 안 받습니다. 그냥 알아서 대출 받았던 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시청해 주시고요.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추풍 선생과 JP의 왁자지껄 첫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내년 4월에 있는 제22대 총선 관련된 성남시 4개 지역구 후보군과 어떤 방향, 흐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네.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나아지겠습니다. 많이 정보 수집해서요. 교통 정리해서 아주 알찬 내용을 독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언제 나갑니까? 바로 나갑니다. 매주 월요일날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네. 매주 월요일날 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바쁘신데 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축분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매번 함께 하자고 제안도 몇 번 했는데 술 드실 때는 하자 해놓고 그 다음날 깨시면은 또 바빠 이렇게 일정을 하셨는데 출연료는 안 주나요? 출연료는 없습니다. 기부입니다. 기부.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왁자지껄 코너를 가지고 우리 성남의 정치 구단이신 주풍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